Times. 네, 스쿼드 시스템 중에서 이제 유저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저빌리티가 네. 처음 저는 생각에 네네. 전 이게 제일 텔레가 제일 높을 줄 알았어요. 아, 쓰기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 네. 유저빌리티를 과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네. 네,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뭐가 없는 게 과연 편의성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우리가 되게 근원적인 고민이잖아요. 네. 뭐가 없어서 딱히 뭘 안 만져도 되고 어차피 이 톤 하나니까 이게 편하다고 생각하면 편의성이 높은 거고 이거밖에 못하니까 편의성이 떨어지면 네, 떨어지는 건데 이게 참 뭐랄까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일단은 기능이 많은 걸 편의성이 좋은 걸로 하자 일단 지금 이렇게 했으나 텔레는 이제 그런 건 있죠. 그 단순함의 미학 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오는 편안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유저빌리티라는 게 꼭 반드시 뭔가 기능이 복잡하고 많아야만 좋은 것인가 라는 어떤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가면은 텔레도 뭐 사실 편해서 좋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 차이가 분명히 반영이 되는 카테고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SCUD 그 스쿼드 시스템에서 이 유저빌리티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게 단순히 그런 기능이 많고 적은 뿐만이 아니고 연주감 그리고 이제 그 톤을 여기저기 써먹을 수 있는 범용성 그렇죠.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런 테크니컬한 그런 기술력들 그래서 우리가 뭐 획기적인 점수 이런 것도 표현되고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떤 특정 브랜드에 되게 혁신적인 기술들 뭐 트러스로드를 이 렌치 없이 조절할 수 있다든가 뭐 아니면은 장력을 뭐 샥샥 이렇게 그렇죠. 뭐 아밍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브릿지 시스템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 픽업 셀렉팅이 굉장히 다채롭게 돼서 다양한 톤을 만들어낼 수 있다든가 거기에 연주감이 편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유저빌리티에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텔레는 아 뭐랄까 진짜로 저희가 그래서 텔레의 편의성은 과연 무엇인가가 저희의 한때 되게 큰 그 고민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결국엔 저희는 그래서 이제 텔레의 기본 그 유저빌리티를 약간 어느 정도 합의를 받죠. 한 15점 정도로 고정 점수가 나가겠습니다. 보통 그 이제 15점 정도를 이제 놓고 봤을 때 거기서 연주감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사운드가 약간 그 너무 텔레 특유의 그 신경질적인 느낌이 좀 덜하고 여기저기에 좀 잘 묻는 그런 사운드면 한 16 정도. 하지만 이제 17을 가기에는 어떤 기술적인 그런 베리에이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한 14에서 16 왔다 갔다. 그런 이제 그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느낌으로 텔레캐스터 말고 스트라토캐스터가 보통 15에서 17 사이. 대부분 16이 나오고 텔레는 대부분 15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 테크니컬 기타들, 하이 퍼포먼스 기타들이 보통 이제 17, 18. 네, 그렇죠. 거기다 이제 연주감 좋고 어떤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력까지 도입이 되었다. 이러면 이제 18, 19. 네, 그 정도 영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텔레가 이제 뭐 유저빌리티가 14, 15 한 요 정도 나올 때 텔레보다 이제 유저빌리티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톤 자체가 어디다 써야 될지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연주감이 압도적으로 불편하거나 그 뭐랄까 튜닝이 막 겁나 잘 나간다든가 막 이러면은 이제 뭐 한 12, 13 뭐 이 언저리에서 놀 수 있는 깎아먹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텔레가 유저빌리티 기준이 되는 악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텔레보다 유저빌리티가 떨어지면은 편안함과 거리가 먼 기타 텔레보다 점수가 높으면은 이거는 꽤 편하게 칠 수 있는 기타 텔레는 그 기준이 되는 기타, 기준이 되는 기타. 이도저도 아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U에 대해 알아봤고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제 스쿼드의 어떤 세부 항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때쯤 한 번씩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1969 텔레캐스터 C9이 78점을 받았고요. 리버브 내장 텔레, 숯불 직화 텔레 이래서 공명감이 느껴지는 텍사스 사운드 이게 좀 포인트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오일 텔레 헤비렐릭이니까 약간 그 좀 텔레의 본연의 느낌, 원시적인 느낌, 가장 초창기의 텔레 느낌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그 렐릭이 헤비렐릭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피니쉬도 거의 다 까져 있고 이래갖고 나무 토막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장작 느낌이 좀 드는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24,000원으로 지난 시간에 C9 텔레보다 약 한 4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아, 요새 비싸다 이거. 네, 전장 98cm. 두께는 44+1mm, 무게는 3.17kg. 네, 무게가 좀 더 많이 나가죠. 12프레디 틀레는 78mm고요.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애쉬 라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틴티드 립트 손 메이플 렉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V 넥이죠. 네, 빈티지
희한하네. 네, 빈티지 튜너의 본넛 42mm 통내기고요. 네. 네, 그리고 지팡용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네로우 톨프렛, 핸드마운드 5051 블랙가드 픽업. 요즘 블랙가드 픽업이 사실 제일 많이 나오죠, 커스텀샵에. 네, 컨트롤은 볼륨, 원 볼륨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팻 50스 텔레 와이어링, 3 세들 OEL 텔레 브릿지, 브라스 배럴 세들이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어, 이게 좋다. 소리가 애쉬하네요. 근데 소리가 그렇게 그 텔렉 원시적인 텔렉의 특유의 뭐 중저음이 거의 없고 떽떽거리는 신경질적인 사운드는 아니네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풍성한 사운드가 나옵니다. 마샬이고요. 괜찮다. 꽤 존재감이 있어요. 아이고 얌전하네 은근히. 네. 야, 저 듀얼리스트고요. 팬더 앰프고요. 아이고 참 저 듀얼리스트 하니까 좀 텔레캐스터 같고요. 예. 레드라이브. 굉장히 원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일치고 정말 전혀 그렇지 않은 느낌이네요. 예, 마샬이고요. 좋습니다. 깨끗하네요. 유저빌리티가 높지 않을까요? 글쎄요. 영향을 줄 만큼인가요? 그렇진 네, 않을 것 같습니다. 반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바퀴만 돌아갈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5일 텔레 헤비랠리였고요. 의외로 연도수에서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사운드보다는 좀 더 중저역대가 풍성하고 나름 팻한 사운드를 들려줬었던 약간은 예상과는 좀 다른 사운드의 텔레였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도록 할게요. 이 텔레가 뜨뜻해요. 이게 뜨뜻하다. 뜨뜻하다. 맞아요. 예. 생각보다 뜨뜻해요. 뜨뜻해요. 예. 네. 이 전기장판 내장형 텔레. 전기. 네. 알겠습니다. 겨울철에 치기 딱 좋겠네요. 예, 장판색이고요, 색도.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저는 이제 생각보다 좀 부드럽고 네. 생각보다 부드럽고 어떤 풍성한 그런 사운드. 굉장히 그 뻑뻑할 줄 알았는데 예, 나름대로 맞아요. 윤활도 잘 되어 예, 있는 예, 그런 맞아요. 사운드. 그래서 저는 1951 엔진 오일 이렇게. 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도 역시 그 우리 은총 씨가 시연을 한 버전이 있으니까 네. 두 개 다 찾아보시고 네. 한번 사운드 모니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스커드 돌려볼게요. 이번 스커드의 유저빌리티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스커드 발표하겠습니다. 사운드 35 선생님, 네. 가성비 13, 편의성 14, 결국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디자인 16, 그래서 총점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6, 그래서 총점 76점, 77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라인이 78이었고 이번 시간에 77. 역시 뭐 커스텀샵은 계속 이 언저리대 기본 점수로 가지고 있죠. 그 자, 다음 시간에 신라인은 좀 레조넌스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마저도 없네요. 얘는 뭐 레조넌스는 없는데 근데 다행히 그런 거 있었어요. 중저역대의 그 패탐 네, 이런 것들이 그 텔레 울렁증을 좀 해소시키는 데 확실히 좀 도움이 된다. 원래 그 텔레가 진짜 그 뻑뻑하고 건조하고 톡 쏘는 그 느낌이 네. 특히 오일 오이 쪽에 좀 많은데 네. 이거는 오일치고는 진짜로 없어요. 보들보들한 네. 느낌이긴 해요. 네, 그런 또 특징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59 텔레입니다. 59 텔레 커스텀 슈퍼 헤비랠릭. 지금 보면은 이미 뭐 저기에 뭐 장난 아니죠. 네, 로리 갤러거가 그렇죠. 로리 갤러거 만지고 갔나 봐요. 그렇습니다. 로리 갤러거의 영혼이 느껴지는 네, 헤비랠리. 다음 시간에 3시간 연속으로 네. 텔레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